ST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가 2만 1,000원이고요. 보유 비중은 10%라고 말씀 주셨는데요. 지금 이 시각 9%대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2만 5,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.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. 네, 그래도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바닥에 잘 잡으셔가지고요. 참 다행이시지 않나 싶습니다.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기 위에 계시다 보니까 네. 우선 그 상담 주신 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분 위주로 설명드려볼게요. 우선 수익 계속 나실 거예요. 홀딩하시면 되는데 1차적인 고점 자리는 터치를 했어요.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. 여기 자리예요. 그러니까 한 2만 5천 원대 중반에서 2만 6천 원 자리가 여기 자리잖아요. 도달하고 나면은 여길 도달하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. 반등 포지션 자체가 여기 자리가 지금 이제 딱 왔거든요.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돌림 나오면 그 다음 어디예요? 여기 자리 보이죠? 여기 세 번의 저항 자리 자체. 약 얼마예요? 여기가 3만 2천 원 정도 돼요. 그래서 오늘 자리 지나고 조금 기대하는 게 내일과 모레의 뉴욕 증시 흐름에서의 또 한번 엔비디아나 관련주들의 IT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상승이 또 한번 나올 거고 뭐 그러면은 관련 HBM 관련주들이 죄다 다시 한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매도는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. 홀딩을 대응하시다가 우선 제 판단은 여기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.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,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등 포지션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볼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